Ganduri, i ganduri. I ganduri. 이요. 촘촘하게 잘 짜여진 로켓 하나면 지렁이 미기도 부럽지 않다. 로켓을 물속에 넣자마자 물고기 올라오고 잡은 고기는 그저 휙휙 집어던지기만 하면 작업은 끝이다. 모두 함께 잡고 모두 함께 나눠 먹는 건 원시부족인 다니족의 오랜 미덕이요 전통이다. 이들이 주로 잡아먹는 이깐누리라는 물고기의 맛은 붕어와 비슷 담백한 맛을 내는데 엄마 따라 고기 잡는 법 배운 아이는 자신의 아이에게 그대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수로바 마을 주변으로 해발 3000m의 산들이 즐비한데 이곳을 산행하는 것은 주로 여자들의 몫. 그런데 산 오르는 이유가 황당하다. 이곳이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양념이라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산을 탔다는 그녀들. 산행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 보인다. 그런데 갑작스런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산행을 시작한 지 3시간째 드디어 도착했다는 신호. 양념은 온데간데 없고 들고 온 바나나 줄기만 깎아내는 그녀들. 도대체 무슨 양념일까? 바다도 아닌 산에서 물속에 바나나 줄기 넣는다고 소금이 구해질리 만무한데 정말 소금이 이곳에 있단 말일까? 이 물이 소금물이라니 제작진 확인 안 할 수 없다. 너무 짜워. 바다 물 더 짜워. 그렇다면 바나나 줄기의 맛은? 소금에 절인 바나나 줄기, 바로 우리의 김치처럼 이들에겐 반찬이 되기도 한다. 소금만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수로바 마을 사람들의 주식이 된다는 것. 바로 고구마다. 고구마 캐다 힘들면 그 자리에서 껍질만 벗겨 먹으면 되고 갓난 아기에게는 영양만점 이유식이 된다. 그런데 아주머니 손끝이 이상하다. 신체를 절단하는 건 일종의 추모의식이라는데 손가락뿐 아니라 귀의 일부도 잘라냈다. 외지인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들에겐 전통과 같은 것. 이렇게 캐낸 고구마는 마을 공동 창고에 보관돼 마을 주민이 함께 나눠 먹는데 이에 불만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나 평화로울 것만 같은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 수로바 마을 사내들 종집합. 활과 화살까지 등장했다. 이 소동의 주인공은 야생 멧돼지. 활도 쏘기 전에 달아나니 두 손 두 발이 바쁘다 바빠. 다시 손짓으로 전략 세우는데 아니 돼지 머리다. 숲으로 우거진 곳에 몰아 멧돼지 포획 성공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멧돼지 팔자야 불쌍다 하지만 수로바 마을 사람들에겐 횡재가 따로 없다. 멧돼지가 들어오자마자 다니족 원로는 화살을 꺼내 정확하게 돼지 심장을 관역. 화살은 이 마을에 몇 개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다. 이 바비. 머룬. 머룬. 이 오란. 오란. 다니족에겐 끔찍한 식인 풍습이 있다는데 걱정 마시라. 지금은 사라졌단다. 멧돼지를 잡고 나니 마을 잔치가 시작된다. 맨손에 나무꾼을 모셨는가? 힘으로 나무 베고. 고구마 하나 없냐? 화덕은 따로 없다.
마을 마당 한가운데 나무와 돌을 쌓고 여기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 수로바 마을에 불 만드는 삼총사 등장하셨다. 나무 막대기와 마른 지푸라기, 마지막으로 나무 줄기까지. 이것만 있으면 불 피우는 건 식은 죽 먹기. 연기가 난 걸 보니 불씨가 곧 붙겠다. 순식간에 불이 붙고 그 위에 요리를 하는 대신 무거운 돌덩이들이 수십 개 올려진다. 이것이 이들만의 전통 화덕. 달궈진 돌 위에는 아까 잡은 돼지를 통째 올려 털을 제거하고 이와 동시에 화덕 옆에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야 한다. 이님 마사니 마비 우비 무암 마사니 구덩이 안에는 밀라가이라는 나뭇잎을 까는데 이때 달궈진 돌을 넣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부터는 남자들은 빠지고 여자들이 채소 요리를 시작하는데 남녀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문명 세계 속에선 남녀의 성차별이라 논란거리의 대상이 되지만 이들에겐 대대로 내려온 생활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채소를 쌓고 난 다음 돼지고기를 올려놓는데 올려놓는 순서에도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나뭇잎을 만두피 모두 도무려 줄기로 꽁꽁 싸매면 우리네 찜통과 같은 효과 발휘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자가 없으니 조상 대대로 전해져온 모든 요리법을 몸과 머리로 익혀왔다는 것. 한 시간 정도 흐르자 추장이 신호 보내고 여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나뭇잎 찜통을 해체한다. 과연 달궈진 돌만으로도 제대로 익었을까? 3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먹어야 하니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김이 모락모락, 군침이 꼴깍. 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먹겠다 덤벼드는 이 없다. 이때 돼지고기를 슬며시 들고 가는 추장 포착. 독식하리라 오해 마시라. 돼지고기는 남자들만 만질 수 있다는 이들의 법칙 때문이란다. 그런데 고기 들고 가는 방향이 사람들 모여있는 마당이 아니라 마을 원로들이 모여있는 집이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제일 좋은 부위는 마을 원로에게 먼저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먹는 순서는 이렇게 된다. 아무리 들어도 야속하지만 여자들은 고구마와 과일을 먹으며 남는 고기 돌아오길 기다린다. 게다가 먹을 때조차 남녀 함께 같이 있지 않으니 여자들 돼지고기 차지하기는 어째 틀린 것 같다. 돼지 축제로 온 마을이 들썩이더니 해가 질 무렵 주장님은 마을 대문을 닫는데 해가 지면 일과를 끝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은지라 문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 어설픈 나무판이지만 첨단 경비 부럽지 않은 이 마을의 철통 보안 시스템. 아침 일찍 마을 밖으로 나서는 아저씨,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해나가 거치긴 마마. 이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물은 단 한 곳에 있다는데 필요한 만큼만 자연 속에서 얻는 이들이라 나뭇잎을 딴 것도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터. 붉은 흙탕물이지만 이들에겐 귀한 식수. 안이니긴 흙탕물이면 어쩌랴, 목마름과 시린내는 최고. 이제야 나뭇잎의 정체를 밝히시려나. 오호라, 벌레 막는 즉석 뚜껑이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나눠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수로바 마을 사람들. 그런데 이 물에도 남녀 구분이 확실하다. 여자가 떠온 물은 남자가 먹을 수 있지만 어르신 한 분이 뭔가를 시작하는데 생나무를 태워 흰 연기를 내는 것은 지금부터 어떤 의식을 하겠다는 표시. 아니 이 맥에 아니
요마해 두 하오름 브라수